319번이야. 얘는 가로가 대가로가 있어. 대가로가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수학을 하다 보면 이게 소가로. 이거 가장 많이 쓰고요. 얘보다 좀 더 큰 게 이렇게 중가로 였고요. 대가로는 이렇게 나 가로다라고 이렇게 딱 세게 해놓은. 항상 작은 애부터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작은 것부터. 그래서 소중대 이렇게 하는데 일단 식에서 여기서는요. 3y 마이너스 대가로 x 플러스 y 마이너스 중가로 2x 마이너스 소가로 5x 플러스 7y 소중대 이렇게 딱 써있다. 그럼 얘를 풀 때는요. 얘부터 푼다. 얘부터. 작은 것부터 푸는 거예요. 그래서 작은 것부터 풀면 마이너스가 한 번 한 번 이렇게 곱해져서 2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원래는 중괄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은 괄호가 없어지긴 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식을 다시 써요. 대괄호 마이너스 3y 는 이렇게 쓴다. 자, 그럼 요건 계산됐지?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y다.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3x 7y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곱해줘야겠어요. 그래서 얘를 써주면 플러스 3x 플러스 7y 이렇게 써주고 x 플러스 y 대괄호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. 마이너스 3y. 일부러 다 가로 풀 때 마이너스 계산하라고 마이너스가 다 앞에 개수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얘 되면 4x 이렇게 되겠어. 8y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3y니까 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풀어줄 때 마이너스 붙여준다.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3y 이렇게 써줘. 그럼 x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4x y만 계산되겠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5y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그래서 a-b의 값은 이게 a야?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요 b가 마이너스 5야.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?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5지.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 그래서 1 이렇게 써주는 거. 이해됐죠? 322번 너무 쉬우고 요것만 할게요. 야, 숙제가 너무 싸운 것 같은데. 322번 뭐 내일 오니까요.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래서 다항식 a를 뺐더니 얘가 되었다. 다항식 a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y 마이너스 2가 되었다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얘는 거꾸로 양변에다가 양변에서 더하기 a를 한 플러스 a 플러스 a 이렇게 해보자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y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. 이번엔 거꾸로 얘를 이쪽으로 다 몰겠어요. 몰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? 양변에 뭘 하는 거예요? 얘를 양변에서 다 빼주는 거야.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5y 마이너스 2 여기서도 빼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5y 마이너스 2 여기서 뺐으니까 얘가 이렇게 삭제돼요. 그럼 이쪽은 계산되는 거죠? 계산되면 어떻게 돼? 얘는 마이너스 곱해져서 x 마이너스 5y 플러스 2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.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. 그래서 더해지니까 4x 마이너스 7y 플러스 3이 여기 쪽 남은 건 플러스 a죠. a가 된다.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. 4x 마이너스 7y 플러스 3 답을 온 거. 자, 여기 b 스타까지 다 풀어보세요.